안녕하세요. 네오젠 교육 강사 지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젠틀 거즈 필링인데요. 이 제품은 피부의 겉각질과 속각질을 케어해주는 홈필링 제품입니다. 피부를 매끈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와인 필링, 어둡고 칙칙해진 피부를 맑고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레몬 필링, 그리고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그린티 필링,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뚜껑을 열어서 살펴보면 거즈 패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부결대로 닦아내어 사용해주는 제품인데, 패드에 의한 물리적 필링과 에센스에 의한 화학적 필링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해 효과적인 각질 케어가 가능합니다. 피부 구조와 유사한 네트워크 맥시 직조 방식의 이 순면 100% 실패드가 피부결 사이사이의 각질을 제거해주고요, 모공 구석구석 노폐물을 배출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와인은 황산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건조하고 푸석해진 피부, 요즘 들어 탄력을 잃어 축축 처지는 피부에 효과가 좋고요. 레몬은 미백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피부톤에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특히 레몬은 향이 너무 산뜻해서 한번 맡아보면 기분까지 리프레시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특히 직후에 피부톤이 환하게 개선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린티는 피부 진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요즘에 날씨가 추워서 피부가 많이 예민해지고 붉어지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이제 패드를 한번 더 상세하게 살펴보실게요. 네오젠만의 특허받은 3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면은 실패드라고 해서 연약한 아기 피부에도 사용 가능한 순면 거즈를 섬세하고 예민하게 짜서 피부결 사이사이에 노폐물을 제거해 주고요. 두 번째 겹은 뒷면을 살짝 보시면 이 쿠션 패드가 에센스를 듬뿍 함유하고 있고 실패드가 피부에 밀착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뒷면에 이 물결 패드는 부드러운 엠보면으로 되어 있어서 1차로 각질 케어한 피부를 정돈해주고 남은 미세 각질을 케어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톡톡 두드려 에센스를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드 면으로 가볍게 피부결 따라 닦아내어줍니다. 특히 콧볼이나 턱 끝처럼 피지가 많이 분비되고 블랙헤드가 스트레스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닦아내어주고요. 두 번째로 뒤집어서 이 물결 패드로 가볍게 한 번 더 닦아내어줍니다. 세 번째로 톡톡톡 피부에 에센스를 충분히 흡수시켜준 후에 얼굴에 묻어있는 에센스를 손으로도 충분히 흡수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다 닦아냈어도 패드에 에센스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버리기 전에 팔꿈치나 무릎의 각질 케어도 한 번 더 재사용해주시고 버려주시면 더 좋아요. 지금까지 네오젠 교육 강사 진이었습니다.